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한 11만 7천원 정도를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11만 8천원 정도? 9천원? 어디까지 올라갔죠? 아, 12만원까지 돌파가 나섰네요.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뭐 했습니까? 뭐 여기서 매수하고 막 올라가서 정리하고 눌릴 때 여기서 또 매수한다. 그리고 나서 이중바닥 그려놓고 반등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서 이중바닥 만들고 반등 나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던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포스라든지 리튬 관련된 종목도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금양은 생각 이상으로 적게 올라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저는 리튬 관련해서 금양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리튬포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뭐 대장은 뭐 예전에도 그랬죠. 하이드로 리튬이 대장일 때 있고 금양이 대장일 때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금양은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평단이 이 정도 라인이 될 거고, 이 정도 올라갔다? 우리가 여기서 매도하는 건 아니죠. 요 구간에서 매도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2만 5천원, 13만원 요 정도 라인에서, 여기 라인에서 한번 절반 정도를 매도 한번 해보고,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끌고 가서 어디까지? 한 14만원 정도까지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는데, 얘가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 상관없어요. 예, 뭐 여기까지 갈 거니까 끌고 간다 그거는 아니고,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좀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물량 절반을 정리했는데 왔다가 눌린다? 여기서 뭐 한다? 매도했던 물량 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뭐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봤던 그 형태의 움직임이 나왔죠. 올라가고 눌림받고 저항받고 눌림받고 이중반응 만들고 이 고점을 돌파 시도하려고 했던 액션. 물론 오늘 이렇게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뭐 장중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외인들의 매수 물량도 나쁘진 않았고요. 뭐 보험, 투신, 연기금에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큰 물량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외인들의 매수 물량, 예, 그거에 조금 집중을 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얘가 이런 액션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100% 확신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저점이 높아진 상태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이 모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빠르게 양봉이 나와서 조금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현금 확보하고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또 접근을 하는 그런 게 좋긴 하겠죠. 지금 뭐 질질 시간을 끄는 것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양봉이 나와서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흐름은 계속해서 조금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건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VIP 회원님들은 시장의 주도주와 테마가 형성되면 거기에 대장주를 가지고 매매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무료 종목 신청하셨던 분들한테 따로 이런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진 않았어요. 저희 VIP 회원님 거라. 예, 근데 이번에 2023년 마지막 달이잖아요. 12월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월달 한정으로 해갖고 저희 VIP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 이런 것들 동일하게 매수 매도 신호가 나갈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주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려서 이제 와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양도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도세가 올라가면은 매매할 거고 양도세 유지가 되면 난 연말까지 매매 안 할 거고. 여러분 지금 이 시장에서도 여기서도 제가 뭐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하고 공격적인 매매를 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매매를 안 하고 있죠. 도대체 두 달 동안에 뭘 하셨냐 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랑 주도주 가지고 매매를 해도 돼요. 지금 물론 내가 여기서 야 이거 꼭대기 같은데 이거 저항 구간 여긴데 이거 맞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또 겁나서 덤비지 못하고 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한두 대 얻어맞더라도 열심히 조금 매매하고 덤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월요일 날 약속대로 종목 들어갔죠. 저희는 두 개 오늘 바로 수익 냈어요. 오후장에 또 들어갔어요. 얘는 내일 어떻게 됩니까? 수익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시장의 눈치는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조금 한번 덤벼보세요. 결과물은 조금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종목이든 다섯 종목이든 여섯 종목이든 연속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감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 안 늦었거든요. 무료 종목 신청 이거 지금 당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